네, 안녕하세요. 쉽소리 다른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오늘 첫 현장은 변기 막힘부터 해결을 하고 시작합니다. 뭐가 물건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새를 졌다가 이제 원래 집주인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부터 변기 물이 잘안 내려간대요. 전에 썼던 세입자가 어떤 이제 물건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내시경 확인해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매매를 하거나 이사를 온 다음부터 안 내려간 집들이 간혹 보면 전에 살던 분들이 이물질 들어간 게 많아요. 물건, 이물건이고 거기 이것저것 들어간 게 많습니다. 예. 603동. 603동. 지하철 들어가잖아요. 빼기.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목적지에 도착. 여기 들어가냐?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도착 소요 시간은 39분입니다. 어? 맞나? 잠 저쪽 들어가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아파트 입구가 아닌가 보네? 아, 잘못 들어왔다, 씨. 아니네. 잘못 들어갔어. 아. 바보 같아, 씨. 들어가야 되는데, 상가를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아파 잘못 들어갔어. 아 바보 같아 씨. 아 언제쯤 이 길치를 어떻게 해결할란가 모르겠네. 아 지금 저는 이 시간대가 가장 좋아요. 왜냐면 차가 다 출근하고 나서 여유로워. 예. 여유로워요. 딱 오전이 좋아, 오전이. 오전이 주차하기도 좋고. 딱이 시간에 주차하기 좋고. 아주 여유로워. 예. 그냥 주차장에. 아, 나 그나마 내가 날씬하니까 이게 빠져나오는 거지. 아우, 딴 생각도 빠져나올 것 같아. 오면은 자, 변기는 석션 변기 내시경만 가져가면 된다 했죠. 예, 변기 막힘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과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뭔 소리야? 어떻게? 오, 완전 꽉 막혔는데?
일단 내려가겠는데 그렇다고 또 그 쉽게 녹지도 않아요. 예. 뭐가 들어갔나 보자. 범인을 찾으러 가볼까. 어? 여기 되게 물이 차있나? 일단은 여기 넘어갔다는 얘긴데 전기 문제가 아닌가 본데? 네? 잠시만요. 화장지. 어? 그러고선 화장실 안 쓰신 거죠? 네. 일단 요 화장지. 네. 일단 화장지예요. 네. 일단 화장지, 요 화장지 뒤에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화장지로만 이렇게는 막히지 않거든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일단은 화장지를 제거를 해봐야 돼요. 나왔다. 일단 화장실 나왔고요. 화장실 나왔고 가자. 뭐가 있나? 또 있나? 변기가 좋은 변기는 아니네. 네? 변기가 좋은 변기는 아니. 아니에요? 네. 좋은 변기는 뭐가? 그런 변기가 좋은 변기예요? 물 잘 나가는 변기. 예, 물 잘 내려가는 변기가 따로 있어요. 바닥을 이렇게 넣어보면 알아요. 저희 내시경을 넣어보면 이 내시경이 잘 들어가는 변기가 좋은 변기예요. 예. 저기에 뭐가 있어? 있어요? 예. 전선인데? 예, 네, 웬 전선이 들어가 있어? 어디요? 전선 자른 거? 뭐, 이거 업자들이 넣었나? 저기 왜 들어가 있어? 예, 네, 이거 전선. 저것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예, 화장실 계속 버리니까 여기 막히는 거예요. 예. 아... 네. 그럼 이거는 아파트 거기에 하자 신청이 되는 거예요? 글쎄, 이게, 이걸 저기에 언제 넣었는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 전선을 세입자분이 넣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거 뭐 전선인데? 전선이요. 예, 전선이에요. 전선. 예, 전선. 예, 이게 전선이에요. 전선이 왜 들어갔지?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하단지.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막 막혀 있는 건 아니네, 아닌데. 네. 잠깐만요. 물은 잘 내려. 이제 잘 내려가요. 잘 내려왔는데 화장지가 여기 계속 걸리고 했었던 거예요. 요거에 걸리고 쌓이고. 네. 예. 저거를 빼려면 변기를 뜯어야 되고요. 근데 저기 계속 저기 붙어 있으란 법이 없어서
저 구석에 저기 저러고 있잖아요. 예. 아. 문은 잘 내려, 이제 잘 내려가요, 이제. 내려가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그냥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로봇이야, 로봇. 아, 아까부터 뭐가 움직이네. 저야 뭐 뜯어달라면 뜯어서 빼드리면 되는데, 네. 예. 왜냐면 이제 뭐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제 선택을 하셔야지. 뭐 변기를 뜯으라면 저는 뜯는 거고, 뜯어서 빼라면 빼는 거고, 이거는 그냥은 안 빠진 거니까. 아, 변기를 뜯어서 거꾸로 해서 다시 빼고서 다시 안 치는 거예요. 예. 아, 그냥요? 예. 그러면, 예. 이거 막 줄는 저희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줄는 이거는 못 해드리고, 그냥 100시멘트로밖에 못 해드리는데. 아, 저 줄는 AS 되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치겠네, 그래서 제가, 저도 안 그러면, 네. 딴 거 같으면 그냥 바로 뜯었죠, 근데. 야,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딴 거 없어요. 예, 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돼, 안 돼. 예, 저 제가 하는 방법, 뜯는 건 뜯는 방법이에요. 저도 시간 너무 가고, 예. 뜯는 것밖에 없겠네요. 네, 그럼 뜯어주면 되죠? 빼드리면 되죠? 네. 예. 혹시 봉다리 하나 있을 수 있을까요? 빠졌어요? 이제 빼야죠. 아, 이제 빼, 아, 거기. 예,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변기 안에 있는 거니까. 자, 그놈을 이제 만나러 가볼까요? 저기 안에는 문제 없는 거예요? 예. 자. 예, 괜찮아요. 전선. 아, 이거 충분히 걸려요. 예, 네, 걸리죠. 생각보다 이게 안에서는 작아요. 예, 네, 딱 걸리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예. 네. 들리죠. 예, 네, 이게 구멍이 작은 건 이제 아시겠죠? 안 커요. 여기는 큰데, 여기는 작아요. 근데 솔직히 내려갔으면 안 막혔어요, 이거. 예. 네. 딱 세워서 딱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태워서 나갔으면 누가 나를 아주 그냥 아침 서 이서오자마자 좋아하면 상심하지 않는다. 됐다. 여기 한번 벗겨져가지고 다행이야.
저기 뭐 시멘트 자갈도 많이 그런 건 없나요? 어디요? 저 안쪽에? 그런 건 없죠? 아, 깨끗해요. 예, 예. 거의 변기 안 쓰셨나 보네. 예, 네, 저 변기 뜯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저기 할 아예 안 쓰신 것 같아.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